구속된 민주당 당원 휴대전화에선 문서 파일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 파일은 모두 암호화됐는데 그렇다면 받는 사람도 암호를 알아야만 문서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 일당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내역엔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한 문자가 다량 발견됐고 김 의원 측의 간단한 인사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내역에는 또 암호화된 문서 파일도 다수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암호화된 문서는 받는 사람도 암호를 알고 있어야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일당이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조작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커 이 문서 파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파문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구속된 김 씨가 활동했던 출판사 느릅나무는 사실상 유령 회사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출판사 사무실 책상엔 책 대신에 천연비누 판매 관리와 관련된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웃업체 관계자는 느릅나무 직원들이 주로 밤에만 활동해 수상하다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왔다 갔다 오기 하니까 국회의원 왔다 오지 말라고 하고. 김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